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41절 한 절입니다. Vamos Hechos 2, 41.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Hechos 2, versículo 41. 우리 한 절을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Vamos Hechos 2, con una voz.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저하더라. 아멘. 기도 제목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Vamos a compartir los temas de oraciones. 금요 전도학교에 참여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기도는 정말 반드시 응답으로 연결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Todos los que están reunidos hoy aquí en este culto recuerden que cuando oran ustedes reciben respuestas.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우리 찬양 팀들의 찬양이 금요일 전도학교 때 되면은 너무나 힘 있는 것을 느껴요. Es algo que siempre digo que los viernes alabanza es de gran fortaleza. 그만큼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라는 생각들도 하게 됩니다. Siempre pienso porque son ustedes que vienen a orar de verdad. 또 중요한 기도 제목들 가지고 짧은 시간입니다만은 정말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 전체 영적인 시스템들도 바꾸어 주리라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나 기도하는 사람 통해서 모든 일들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냥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쉽지 않은 걸음들이에요. 아니 나는 매주 그냥 금요 전도학교 참여하는 걸음인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분명한 중요한 계획과 응답을 놓고 여러분 이 자리에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기도 제목들 좀 붙잡으시고 정말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들어오기 전에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이 지역에 계시지 않은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RUTC 방송국에 오늘 금방 여러분 보셨던 237 나라에 대한 이렇게 기도 제목과 이렇게 영상들이 계속 나가잖아요. Hoy vimos el culto, la noticia de RTC de las Naciones presentándose. 이게 본부에서 만들어내는 것인 줄 알았대요. Pensó que esto lo estaban haciendo la sede central. 그런데 하나교에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다는 이 자체가 너무나 귀중한 축복이고 또 너무나 귀중한 사역에 인도받는 부분들을 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줬었어요. 여러분 그냥 매주마다 나오는 영상들을 볼 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영상 짧은 1-2분 각 나라마다 한 1-2분의 영상 안에 모든 영적인 각 나라 영적인 부분들을 다 담고 여러분에게 영상을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Dos minutos cada país está presentando el ambiente espiritual de esa nación. 이것을 위해서 각 나라 또 렘넌트들과 선교사님들과의 기도 제목들에 대한 소통도 이루어지고요. Y también estamos comunicando el tiempo de oración juntos.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237을 놓고 중요한 영상들이 우리가 심부름하고 있어요. 사실. Estamos sirviendo para que estas 237 naciones sean 우리 교회가 다라방 운동하면서 선교 사역 속에 귀중한 응답의 중심에 있었던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사실 다라방 하기 전에 일본 선교를 하셨죠. 그런 가운데 이제 다라방에 우리가 인도받아 나왔어요. 그러면서 다라방 속에서 우리 하나 교회가 미국이나 일본이나 많은 해외 현장의 선교에 첫 다락방 문들 연 이래 우리 교회가 쓰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지금 어떤 면에서 237을 열어가는 귀한 축복 가운데 우리가 준비한 이런 영상들 함께 소통했던 이 기도 제목들이 237 선교를 열어가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 교회가 237 선교의 주역으로 지금 문들 열어가고 있는 응답 가운데 저와 여러분 있어요. 오늘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죠. Hoy vimos Brasil, Chile, Colombia. 정말 우리 교회가 237 선교의 주역으로
계속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Oren para que seamos protagonistas continuamente de esas 217 naciones en las misiones. 거기에 대한 지금 시작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금 영상으로 또 신분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Y ese comienzo es nuestro servicio en estos videos que estamos preparando. 저는 이것을 그냥 보지 않아요. Esto yo no lo veo a ligero nada.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축복된 응답을 놓고 하나하나 인도해 나가시는 과정 속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Veo cómo es el proceso, cómo Dios nos está guiando dentro de esas respuestas. 아니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다락방 운동의 선교 사역 속에 우리 교회가 쓰임 받았던 그 자체가 축복 아닙니까? Y muchas iglesias de Tarapán están, pero que nuestra iglesia sea utilizada para esto no es bendición. 지금 237 시대입니다. Estamos en la época de 237. 그런데 그 237 시대를 열어가는 그 일에 있어서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이 모든 것들이 쓰임 받고 있다라는 자체가 그 자체만 해도 하나님의 축복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올해 우리 교회 기도 제목 가운데 237 선교 24에 대한 부분들을 기도 제목으로 잡고 있죠. 지금 그 응답으로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매주 금요 전도학교 때마다 나라들이 소개될 때 여러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기도하실 것은 5월 5일부터 5월 8일까지 세계 선교 대회가 진행되어집니다. 선교사 합숙이 5일 6일이 있고요. 6일 7일 선교 대회가 있고요. 8일에 전 교회들 주일 강단을 통해서 선교 축제가 진행되어집니다. 이때는 11시 원래 본부 예배는 10시인데 11시 예배를 전국 교회 같이 들어서 선교 축제로 진행되어집니다. 그리고 주일 마치고 나서 오후 시간에는 각 개교회 선교 축제로 진행되어지고요. 우리 교회도 5월 8일 날 함께 11시 선교 전체 대회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우리 하나 선교 대회로 자체 인도를 받을 예정입니다. 특별히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또 들어오지 못하지만은 현지에서 같이 합숙 훈련으로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훈련 받을 수 있도록 각 개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한 개교회에서 다 등록을 하고 훈련 속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237 선교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 파송되어진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 자리에 계속해서 지금 우리 미국의 안영수 선교사님도 계속 돌아서 선교 대회 때까지 훈련 속에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훈련 마치고 난 후에 한 두 주간을 중남미 집중 훈련을 드론 현지인 사역자들 중심으로 해서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어제까지 중남미 40일 집중 훈련을 마쳤거든요. 매년 2월 달에 진행된 중남미 40일 집중 훈련이 어제부로 마쳤어요. Cada año en febrero teníamos este entrenamiento y ayer terminamos. 근데 중남미 현장에서 요청이 들어왔어요. Y algo nos pidieron de Latinoamérica. 이번에 현지인들이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분들을 제발 좀 훈련시켜 달라고. Que esta vez van a entrar estos obreros, por favor, entrénenlos en esta parte. 그래서 2차 중남미 현장을 놓고 집중 훈련을 부득이하게 해야 되겠어. Por eso ahora tenemos que hacer este otro tiempo de entrenamiento intensivo. 아마 두 주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교회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Y lo vamos a hacer dos semanas centrado en nuestra iglesia.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여러분 마음을 담아 주시길 바랍니다. Espero que puedan orar y puedan poner esto en sus corazones.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실 것은요. Y algo más que tienen que orar. 지금 우리 방송 시스템 교체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Estamos orando por este cambio de audiovisual, esta construcción nueva. 정말로 이것이 237 시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Que esto prepare la época de 237. 이게 비대면의
대면하를 준비하는 중요한 응답으로 될 수 있도록. Sea el tiempo de respuestas y preparaciones de no contacto a contacto.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 중에 있으리라 믿습니다. Y estoy creyendo que ustedes están en continua oración. 이걸 놓고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우리 교회 출신인 타지에 나가 있는 분들도 헌금을 보내오고요. Y vemos acá que fuera de nuestra iglesia, ahora que no están aquí. 지난번에 소개드렸던 것처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 현지인이 우리 교회 이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헌금을 보내 오셨습니다. En Japón también una persona que vive allá también vio sus ofrendas para eso conociendo esto. 축복이 뭔가를 아는 것이죠. Es una persona que sabe qué es bendición. 사실 전체 본부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방송 시스템에 대한 내용들이 나가니까 그걸 듣고 헌금을 보내 오셨어요. Es que en el púlpito de la sede central se está hablando eso y no es de nuestra iglesia, pero está dando ofrenda. 사실 우리가 이렇게 방송 시스템 교체를 한다고 공식적으로 메시지도 나온 적도 없고 그렇잖아요. Nosotros no hemos dado en público que vamos a hacer este cambio de visual de nuestra iglesia. 근데 본부 강단을 통해서 한 번씩 이제 하나 교회 준비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소개되니까 그걸 듣고 기도하는 분들이 헌금을 보내 오셨어요. Pero los mensajes en la sede central a veces se menciona, entonces ellos orando y escuchando eso. 이제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일에 짠 열리게 됩니다. Y no esta semana, la otra semana se abre todo. 불편했던 예배실 이제는 벗어나고 이제 237 시대로 나갑니다. Y el culto incómodo termina y entramos a la época de la 237 nación. 여러분 정말로 놀랄 거예요. Ustedes se van a asustar de verdad. 어제 루 목사님이 전체 이렇게 한번 돌아보셨어요. El pastor Ryu dio una vuelta dentro del púlpito. 너무나 완전히 바뀌어진 교회 모습을 보면서 놀라시더라고요. Y se asustó cómo cambió muchas cosas. 그러면서 그래 이래야 돼요. Y dijo que eso tiene que ser así. 지금 교회들을 거의 큰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세대를 위해서 준비한 교회지 진짜 후대와 237을 놓고 준비한 교회가 아니라는. Es que las iglesias no están preparando para la siguiente generación, solamente esa generación, la verdad. 이게 237을 향한 또 후대를 놓고 미래를 놓고 준비한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한 번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이 자리에서 아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어느 목사님이 우리 교회 목사님 아닌데 다른 어느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하나 교회 진짜 기대가 됩니다. 왜요? 이야기했어요. 전도자께서 하나교회를 편하다고 생각하신다는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Que el evangelista siente que la iglesia de Hana es cómodo, es su bendición. 그러면서 하신 이야기가 뭐냐면요. ¿Y qué es lo que dice? 예원교회가 저렇게 예원교회, 지금 오늘날 예원교회가 될 수 있었던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어요. Y habló sobre cómo la iglesia yeon ahora es yeon. 그분이 예원교회도 계셨던 목사님이거든요. Era un pastor que antes estaba en la iglesia de yeon. 루 목사님이 계속해서 핵심을 예원교회에서 말씀하고 예원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예원교회 영적으로 들쑥들쑥하더랍니다. Y el pastor Rio estaba siempre en la iglesia yeon dando el mensaje. 그게 느껴질 정도로 들쑥들쑥하더랍니다. Es que se sentía ese ambiente espiritual. 그래서 매주 핵심들이 예원교회에서 진행되었잖아요. Cada semana se hacía el culto núcleo en Yeon. 오늘날 예원교회가 예원교회 될 수 있는 것은 전도자의 그 걸음 속에 그 메시지가 계속 선포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축복 가운데 인도받게 되는 것입니다. La iglesia Yeon sea Yeon. Esa bendición es porque el evangelista ha proclamado la palabra en ese. 그러면서 우리 하나교회에 대해서 부럽다고 이야기해요. Y dijo que envidio tu iglesia. 전도자가 너무 편하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Que el evangelista se siente muy cómodo aquí. 어디서든지 간에 너무하다 할 정도로 하나교회를 자랑하시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Pero yo pienso así. 진짜 축복인 것은 한시대 복음 운동하는 전도자가 우리 교회를 더 마음껏 복음 전도할 수 있다면은 그게 쓰임 받는 그 자체가 우리 교회가 축복 아닌가? El evangelista de esa época pueda proclamar el evangelio. 교회가 성장되고 안 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Se utiliza no importa si crece o no crece. 진짜 한 시대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우리 전도자를 통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A través del evangelista, el movimiento bíblico de evangelismo. 또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전 세계 문들을 열어갈지 우리는 모릅니다. Y no sabemos cómo se abrirá esto al final. 근데 어쨌든 막을 수 없는 복음의 역사가 한 사람의 전도자를 통해서 전 세계 현장에 지금 증거되고 있어요. 그 전도자가 말씀 전가하는 그 도구로 우리 하나교회를 쓰신다는 그 자체가 축복된 일이고요. 이번에 리더 수련회 세계 렘넌트 대회를 놓고 제가 보고를 갔어요. 루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하나교회 너무 편하더라고요. Que la iglesia Ana es muy cómodo. 정말 내가 너무 감사했었어요. Yo estoy muy agradecido por eso. 전도자가 마음껏 복음 전하는 이 일에 우리가 신분한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 마음들이 딱 들더라고요. Que el evangelista pueda dar todas sus cosas para proclamar el mensaje aquí, eso es gratitud. 아마 지금 진행되어지는 모든 공사들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하나하나 잘 은혜 가운데 진행돼요. Y dentro de la gracia de Dios toda la construcción se está tomando lugar. 또 위원장님이와 위원들이 서로 안 맞는 의견들도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기 위해서 모두가 하나같이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부분을 봐요. Y todas las opiniones diferentes, pero orando juntos, todos tomando ese primer camino. 사실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Sí, pues, no puedes. 그런데 어쨌든 후대를 위해서 앞으로 237 시대를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그 마음은 하나 돼 가지고 부분 부분 속에 인도받아 나가는 걸 제가 봐요. Pero para la siguiente generación orando, recibiendo guía cada una cosa, veo eso. 그리고 솔직히 저는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만 하지 모릅니다. Pero la verdad yo solamente oro, no sé nada. 의회 진행되는 줄도 몰라요. No sé cómo está continuando.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들이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인도받아 나가는데 진짜 제가 이렇게 몰라도 되는가를 할 정도로 몰라요. Todos los encargados están haciendo hasta el punto que yo no sé cómo está y me siento a veces. 아예 딱 맡아서 다 해주시니까 너무 편해요. Y lo hacen todo ellos responsables, es muy cómodo para mí. 그래 보니까 지금 보니까 너무 아마 다음 주 진짜 들어가면 여러분 놀랄 겁니다. La otra semana se van a asustar cuando entren. 진짜 미리 놀라지 말라고 제가 미리 띄우는 para que no se asusten hasta ahora. 그런데 제가 이래 보면서 어제 이제 루 목사님 한 분 돌고 본부에 이제 집회차 내려왔던 엔지니어들도 한 번 쭉 봤어요. Vino el pastor Ryu, vino los ingenieros del sonido. 보고 나서 앞으로 237 시대를 놓고 우리 교회에서 많은 메이저 대회와 매달 한 핵심연 한 두 번 정도는 우리 교회 다 진행됩니다. De todas las conferencias principales y también las conferencias del sábado también están. 그러면 지금 너무나 아름답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습니다. El interior está muy muy hermoso. 그렇게 따라 붙여서 사실 소프트웨어 부분들도 또 같이 연결되어져야 되잖아요. Y ahora se está conectándose el software de esa parte.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들이 진짜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에 너무나 맞게 아니 우리 교회에 맞게 최상으로 지금 준비를 했어요. Y han preparado todo lo mejor para nuestra iglesia, adaptado, ¿no? 근데 일단은 그게 전문인들 한번 돌아보시더니만 통역실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방송 영상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좀 물론 교회 하나 교회 입장에서는 교회 수준에서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 최상의 것을 선택하고 준비했는데 전체 237 시대를 향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Los ingenieros dijeron que bueno, todo está bien, pero falta para que vea para las 200 naciones.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서 아, 그렇다. 이렇게 좋은 준비를 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들어가는 부분들이 237을 담을 수 없는 시스템이라면은 이건 뭔가 무용지물이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해요. Un buen lugar, pero no hay contenido para 200 personas, entonces no hay nada al final. 그래서 제가 사실 그릇이 좁거든요. Yo mi recipiente es pequeño. 믿음도 적어요. De hasta la fe es pequeña mía. 그래서 사실 이 교회 리모델링 하면서 많은 돈이 드니까 제가 다른 부분들보다 제가 뭔가 모르게 믿음 가지고 정말로 그릇이 커가지고 막 진행해 나가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사실 더 이상 말을 쓰면 못 드렸었어요. No puede decirlo con mi propia palabra porque pensaba que cómo podemos hacer esto. 제가 근데 어제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제 마음에 영적인 욕심이 딱 생겨졌어요. Y escuchando eso tuve como un egoísmo espiritual.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한테 부탁드렸어요. Y le dije al anciano que 진짜 그 부탁 안 했거든요. La, al comienzo no le pedí. 지금까지 진행되는 일에서 이렇게 해주시라고 전혀 한 말씀도 안 드렸어요. No le había pedido nada en el comienzo. 그런데 어제는 제가 위원장님한테 진짜 부탁을 드렸어요. Y ayer le pedí. 이건 내 그릇이 작고 크고 문제가 아니구나. No es problema de que mi recipiente es pequeño. 내가 믿음 있고 없고가 준비 이게 아니구나. No es problema si mi fe es grande o pequeña. 정말로 237 놓고 건물을 준비했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시스템도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아닌가. Si no preparamos lugar para 200 personas, tenemos que preparar el sistema. 그래서 장로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Le pedí al anciano. 장로님 카메라 1억 5천 하는데 그게 해주십시오 했어요. Que pastor, esa cámara es casi 100,000 dólares. 지금 우리 교회 카메라 새로 세팅되는 거는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충분히 수용하고 이렇게 그 용량이 되고
할 수 있는 세상의 것이에요. Que la cámara que tenemos nosotros ahora mismo es para bien de nuestra iglesia. 그런데 전문인들이 보고 그것 가지고는 이 사무실을 놓고 이 과연 감당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Los especialistas de eso podrá ajustarse.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렸다니까요. Por eso le pedí. 정말로 죄송합니다만 이건 좀 해주셔야 됩니다. Esto tienen que hacerlo por lo menos. 그래 가만 보니까 제가 카메라 얼마인가 알아보니까 최소 1억이고 1억 5천 정도, 1억에서 1억 5천이에요. 이 el precio? 메인 카메라 한 대에. $100,000, $150,000. 그 1억 간다니까 제 원래 그렇게 작은데 깜짝 놀랐어 사실. 이 de verdad yo me asusté viendo el precio. 그래도 이게 안 되겠다 싶었어요. 이게 뭐 너무 진짜 우리 후대를 놓고 이 사람들 놓고는 내가 정말로 그릇이 작다 할지라도 이거는 해나가야 되겠다라는 그래서 어제 저녁에 갑자기 카톡 넣어가지고 장로님한테 부탁드렸다니까요. 그래서 장로님이 저한테 답을 주셨어요. 목사님 방향 따라서 최대한 우리가 같이 인도받아 나가겠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로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정말로 시스템 만들어가지고 이건 우리 교회만을 위한 우리 교회가 아니잖아요. 전도자가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전 세계 237을 향해서 우리 교회가 이 일에 심부름한다면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후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정말 237 시대를 여는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하나교회가 될 수 있도록 완전히 비대면의 대면화 시대를 주도해 나가는 하나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만이라도 기도하면 돼요. 아무리 많은 돈을 든다 할지라도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은 해야 되잖아요. Aunque invirtamos mucho, pero si Dios está alegres, hay que hacerlo. 정말로 우리 마음을 열고요. 하나님 하시는 일들 속에 우리가 인도받아 나가시길 바랍니다. Abramos nuestros corazones y hagamos lo que Dios desea y nos guíe.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 원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손에 오그러든다면 그건 아니잖아요. Aunque tengamos muchas cosas, pero si hacemos solamente para mi beneficio, eso no es nada. 정말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De verdad tienen que orar. 원래 건물을 짓다 보고 뭔가 방송 설비들을 이렇게 갖춰 가다 보면은 예산했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요. Cuando construimos siempre lo que está estimado siempre se pasa. 처음에 우리 교회 10억 얼마 이렇게 했고 12억 이렇게 했거든요. Porque en el comienzo fue casi como 근데 어느 날 전도자 일본 목사님께서 뭐 20몇 억 카드면 다음에는 30몇 억 카드는 거예요. Y un día dijo 250,000 hasta 300,000. 지금 30몇 억 지금 40억까지 다 갔어요. 지금. Y hasta llegamos ya hasta 400,000. 아니 다른 교회 하나 세울 만큼 지금 우리가 이 일에 지금 투자하고 있어요. Estamos hasta invirtiendo que hasta levantar una iglesia es ese.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셔야 돼요. Eso tienen que orar de verdad. 아니 교회 우리 부채 다 갚을 것도 아니잖아요. Que no es que vamos a pegar todo, ¿no? 지금 원래 우리가 부채 있는데도 또 부채를 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Tenemos pérdidas y tenemos estos tenemos que pagar muchas cosas. 왜냐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Pero lo hacemos porque Dios lo desea. 여러분 위원장님이나 위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Tienen que orar por los encargados. 온 성도들 정말 기도하면서 이 일에 인도 받아 나가야 합니다. Todos los clientes conociendo su pueblo.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에 그 일에 내가 내 가정과 내 산업이 있도록. Que en ese lugar yo, mi familia, mi obra, mi oficio esté ahí utilizado.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De verdad tienen que orar. 오늘 이 밤에는 서론에서 여러분 조금 살펴볼 부분들은요. Esta noche en la introducción tenemos que ver 초대교회의 변화. El cambio que dio la iglesia primitiva. 바로 40일 집중 훈련을 통해서 일어났어. Y tomó lugar porque tuvieron la concentración de 40 días. 여러분 잘 아시듯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감람산에서의 40일 집중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완전히 변화가 되었죠. Con esto ellos cambiaron completamente en el mundo. 거기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서요. Y vemos esa parte primero. 본론에 들어서 이 초대교회가 일어난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현장 합숙에 대한 부분들을 보겠습니다. Y en el contenido veremos lo que sucedió en ese campo después de la iglesia en la iglesia primitiva. 이 초대교회가 변화되어서 일어나서 현장 합숙이 일어졌는데 거기에 3000 제자가 일어났어요. La iglesia primitiva cambió y llegó a estar en el campo en este retiro y hubo 3000 discípulos.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언약을 좀 붙잡기를 바랍니다. Queremos ordenar estos dos mensajes y aferrarnos al pacto importante. 초대교회 변화의 40일 집중 훈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Cuál es la parte más importante del 40 días de entrenamientos de la iglesia primitiva? 여기서 40일 집중한 것은 하지 말아야 할 것에서 빠져나오도록 한 거고요. Es salir de las cosas que no deben hacer.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빠져나와야 돼요. Es salir de las cosas que no deben hacer. 그리고 정말로 해야 할 것을 해야 하는 겁니다. Y hacer lo que deben hacer. 하지 말아야 될 것에 24, 평상시에 24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Hay esa persona 24 horas que no hacen lo que no deben hacer. 우리는 진짜 해야 될 것에 평상시에 24 해야 합니다. Y 24 horas siempre tenemos que hacer lo que debemos hacer. 그러면 따라오는 응답이 25의 응답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Y lo que viene es la respuesta de 25 horas.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많이 하고 이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면은 모르면은 영적 문제에 걸려들어요. Si hacemos cosas que no debemos hacer y no hacemos lo que debemos hacer, caeremos en problemas espirituales. 그럼 우리가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Y para salir de la familia hay que salir de la familia, ¿no?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가문 속에 있어야 하는데 가문을 빠져나와서 가문을 봐야 돼요. Para salvar el linaje tenemos que salir del linaje y ver el linaje, ¿no? 진짜 우리가 빠져나와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Y hay algo que debemos salir de. 40일 동안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에 대한 부분을 집중한 거예요. El Señor por 40 días en el Monte Olivo dijo las cosas que deben hacer y las cosas que no deben hacer. 이게 40일 집중의 의미입니다. Y ese es el significado de 40 días de entrenamiento. 오늘 저녁에 중요한 부분들 좀 잡기를 바랍니다. Hoy esta noche aférrense a las cosas importantes. 자, 그러면은 여러분 보세요. 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의 3단체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Las cosas que no deben hacer, pero las tres organizaciones que hacen. 지금 전 세계를 장악했잖아요. Ha conquistado el mundo entero. 이 3단체가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Las tres organizaciones tienen que salir de esto, pero ¿qué? 나를 찾으라는 겁니다. Búscate. 내 안에 영웅이 있다라는 거. Hay un héroe dentro de ti. 네 안에 다른 세계가 있다라는 거. Hay otro mundo dentro de ti. 사실 이것 가지고 전 세계를 3단체는 장악했어요. Con esto las tres organizaciones han agarrado todo el mundo.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듯이 여러분 불교 같은 거는 어떻습니까? ¿Y qué piensan ustedes los budistas qué dicen? 여러분 불교의 수행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들의 수행을 보면은 사실은 잠도 많이 자지 않도록 해요. Y dicen que no lo dejan dormir mucho. 가로 세로 1m 되는 방 안에 들어가 가지고요. 40일씩 어떤 면에서 1년씩 이렇게 기도하는 중들이 있어요. Hay también budistas que en un cuarto de un metro cuadrado están ahí sentados. 거기에 음식을 넣어 주고요. Y por un año están 그 안에 들어앉아가지고 사실은 계속 기도하는 그런 훈련들을 시킵니다. Y le dan solamente comida para que sobrevivan y oran todo ese año. 여러분 장자 불화라고 있죠, 장자 불화. Ustedes conocen este hijo que tenía el. 성철 스님이 장자 불화인데 그 스님은 등을 바닥에 대고 잔 것이 아니에요. Dice que este hombre nunca durmió dando su espalda. 그냥 이렇게 앉아서 잤는데 그게 장자부라는 말인데요. Y esto fue la forma, la figura. 성철 스님이 그걸 대표적으로 했잖아요. Y este es el budismo. 그런데 불교에서 그런 바람이 일어나잖아요. Y vemos que en el budismo. 가로 세로 1m 되는 방 안에 넣어놓고 계속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Entran en ese cuarto y siguen orando hasta no salir.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Y pensé. 내가 그 들어가면 완전 정신 돌아 나오겠다 싶어요. Si entro ahí me vuelvo loco. 워낙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갇혀 있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 들어가 있는 그 자체가 한 하루 이틀만 지나면 그 완전 돌아 나올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 한번 했어요. A mí no me gusta estar encerrado un dos días ahí yo voy a estar enloquecido. 여러분 수행뿐만 아니라 이들은 음식도 많이 먹지 않도록 합니다. No tienen solamente prácticas así sino que también no comen todas las comidas. 이런 많은 부분들 속에 불교가 나름대로 뭔가 영적 힘 가지고 오히려 기독교를 우습게 여기고 있어요. El budismo tiene esas cosas y ven al cristianismo como una broma. 여러분 지금 보세요. 기독교는 아예 진 겁니다. Es que el cristianismo ya ha perdido ahí, ¿no? 불교는 이걸 하고 있고요. El budista es hace esto. 기독교는 이것 버려야 되는데 이것도 가지고 있고 이것도 하지 않고 있어요. El cristianismo no quiere botar de esto y tampoco no quiere hacer eso. 여러분 정말로 이것을 우리는 버려야 되는데 이것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도 안 하고 있어요. Debemos botarlo, pero no hacemos eso y no hacemos lo que debemos hacer. 그래서 어떤 면에서 지금 보면요. 모든 현장은 완전히
이런 불교 이런 데서 장악해 버렸어요. En otras palabras, hasta el budismo tiene agarrado todo el campo. 삼단체가 이미 장악한 지 오래고요. Y las tres organizaciones han conquistado por mucho tiempo ya. 여러분, 교회는요. 정말로 수준이 너무 떨어져 있어요. Es que la iglesia, la verdad es que el nivel está muy bajo. 제가 지난 주간에 집에 있으면서 한번 유튜브를 쭉 한번 봤어요. La semana pasada estaba en la casa y vi el YouTube.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마스크하고 모여들어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Yo vi a las personas con máscara y cantando alabanza y me di cuenta de hace tiempo. 전부 서서 막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옛날 우리 교회 초기의 생각들이 났었어요. Y vi a ellos cantando parado y me recordé como el pasado mío de la iglesia. 그러면서 막 기도도 방언하는데 막 똑같은 말들을 계속 해가면서 막 일부러 방언하도록 만들고 그런 것도 봤어요. Y hablando lo mismo, repitiendo lo mismo para que puedan hablar en lenguas, ¿no? 좀 마음에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Y viendo esas cosas, pensé muchas cosas. 교회가 뭔가 해야 되니까 온갖 프로그램을 다 동원하잖아요. Que la iglesia tiene que hacer algo, hace programas y hace esto. 불교는 조용히 성장하는데 교회는 갈수록 아무것도 프로그램을 다 동원해도 갈수록 교회는 줄어들고 있어요. Y el budista crece silenciosamente, pero nosotros hacemos todas las cosas. 부흥시켜야 되니까. Porque tenemos que avivar. 프로그램 동원해요. Hay que mover el programa. 근데 정말로 알고 보면은 그 프로그램이 나중에 사람들 마음의 영적 상태가 복음 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영적 상태가 된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 교회가 처음 다락방 운동할 때 여러분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교회 안에 진행되는 모든 행사들 모든 것 다 스톱시켰어요. 왜냐, 이 복음에만 올인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우리 교회 오래된 신앙생활 하신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다 아실 겁니다. 소풍 가는 것도 소풍 못 가겠고요. 많이 이런저런 각 기관에 사던 것들도 스톱 시켰어요. 그리고 오직 다락방 운동만 하도록 했어요. 왜냐? 여기에 올인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난날 들어가 있던 많은 것들 때문에 오히려 복음 받지 못한 부분을 알기 때문에 그걸 스톱시켰어요. 프로그램 좋습니다. 어쩌면 못 무너치면서 교회를 성장시켜야 되니까 프로그램 써요. Pero para que vamos a vivir la iglesia es que ponemos los programas. 여러분, 해외 중남미 현장 이런 데 보면 온갖 교회 안에 육신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족시키려고 많은 프로그램을 동원해요. En el campo de Latinoamérica hacen muchos programas para satisfacer físicamente a los creyentes. 근데 진짜 어리석은 일입니다. Pero eso es infantil. 알고 보면요, 그게 정말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복음 아예 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영적 상태를 만들어요. Eso hace que el estado espiritual de esa persona más y más se aleje del evangelio. 그렇게 시끌벅적한데도 교회는 줄어들고 있고요. Y estamos haciendo toda la bulla. 불교는 조용히 현장을 장악해 버렸어요. Y la iglesia disminuye y el budismo crece. 그리고 여러분, 무속 종교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Y hay muchos religiones shamanistas. 이들은 여러분 엑스터시 속에 들어가게 만들어요. Ellos entran en el éxtasis. 어떤 면에서 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인데 해야 될 것을 모르니까 전부 이곳에 빠져들어요. No debemos hacer esa cosa, pero no conocemos qué hacer, por eso caemos en esto.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뭐라 했습니까? Mateo capítulo 12, 43 y 45 que dice.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고 청소되었습니다. Vemos acá que limpió todo lo, el espíritu del mundo de eso. 와 보니까 깨끗하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Y llegó, pero estaba limpia, desocupada y trajo siete demonios más. 요 앞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Y después qué dice? 예수님께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했어요. Jesús sacó fuera los demonios. 그러니까 전통 교회 바리새인들이 뭐라 했습니까? Los fariseos tradicionales que dijeron.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구나 했어요. Dijo que él es el rey de los demonios, Belzebú, por eso pudo sacar los demonios. 그때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Por qué dijo Jesús?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했어요. Lleno del espíritu de Dios sacando fuera.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말씀했어요. Y se ha establecido el reino de Dios. 교회들이 이 사단의 존재 이 부분을 정말 모르고 있습니다. Es que la iglesia no conoce la existencia de Satanás. 그러니까 교회는 육신적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Por eso la iglesia cae más en las cosas físicas. 전혀 힘이 없는 것이고요. No tiene ninguna fuerza.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Y qué más? 여러분, 악한 사단이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혼을 어찌할 수는 없어요. Satanás no puede agarrar el espíritu de la persona que tiene salvación. 여러분, 그리스도를 구원받았다면은
그 사람의 영혼은 사단이 어찌할 수가 없어요. Si esa persona ha recibido a Cristo, ese Satanás no puede agarrar ese espíritu de esa. 근데 삶을 건드립니다. Pero puede tocar la vida de esa persona. 그래서 노예되고 포로되고 삶이 속국에 빠지는 겁니다. Por eso es que lo lleva a esclavitud, cautiverio y colonizado.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 때 성경 이야기 아닙니까? Eso lo vemos en la escritura, esclavitud, cautiverio y colonizado. 악한 사단이 영혼은 건드리지 못하지만은 우리의 삶을 공격해요. Satanás no puede tocar tu espíritu y alma, pero puede tocar tu vida.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사는데도 노예로 살아가게 하고 포로로 살아가게 만들어요. Por eso vivimos todo lo que podemos, pero como esclavo y cautiverio. 여러분 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spero que recuerde. 돈 많이 벌었습니까? ¿Has tenido mucho dinero? 진짜 하나님 중요한 것들을 보지 못하면요, 여러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여러분 그 돈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시큰 사단 좋게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Si no ven las cosas de Dios y tienen todo el dinero del mundo, van a ser esclavo al dinero, cautiverio y van a ser esclavo para Satanás. 지금 돈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Las personas que tienen dinero viven así, ¿no? 뭘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 모르니까 결국은 세상 심부름하고 사단 좋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지 말아야 될 부분, 이 부분에 빠져나와야 되는데 사실 이 속에 결국은 갈수록 영적 문제로 얼음을 당하는 거예요. 갈수록 모든 사람이 다 여기에 다 빠지게 됩니다. Es que más el tiempo transcurre, muchas personas están cayendo más aquí.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Y es algo que no podemos evitar. 여러분 가진 물질이 얼마든지 간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정말로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Qué material tengan ustedes? Utilícenlo para que Dios esté alegre cuando lo ve. 시큰 사단 심부름하고 세상 심부름하는 일에 쓰임 받지 말고요. No sea utilizado para las cosas del mundo, con las cosas que Satanás quiere. 그럼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Entonces, ¿qué es lo que debemos hacer entonces? 예수님께서 이것만 말했어요. Jesús únicamente habló de esto. 다른 거 다 틀린 겁니다. Todas las cosas son incorrectas fuera de esto. 근데 정말로 이것만 말했는데 기독교인들이 이걸 안 하고 있어요. Es que solamente hablo de esto, pero los cristianos no. 정말 해야 될 것이 뭡니까? ¿Qué es lo que debemos hacer de verdad? 393입니다. 393. 이번 주간에 백강규 목사님 새벽기도 하시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Pastor Peck habló sobre el mensaje de la oración de madrugada. 어느 목사님이 와서 이단에 대한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숫자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는 걸 이단이다. Que los herejes dice que siempre hablan con números.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Y habló sobre esto. 정말 여러분 지금 숫자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Aquí, no? 그렇다고 진짜 이단이 아니에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을 기독교가 안 하고 있어요. No es herejía, sino que es escritura, sino que 사실 예수님은 이것만 말씀했는데 기독교는 이걸 안 하고 있어요. Es que Jesús solamente habló de esto, pero el cristiano no lo hace. 이것 외에 모든 거 다 틀린 겁니다. Y fuera de esto todo es incorrecto.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이것 한 거예요. La obra del Monte Calvario, Monte de Olvidos, Aposento de Marcos es esto. 393을 놓고 24한 거고요. 393, 24 horas en ella. 그러니까 여기에 25의 응답이 따라오는 거고요. Y ahí viene la respuesta 25 horas. 여기에 비로소 237이 보이는 영원의 응답이 옵니다. La respuesta es eterna para ver las 237 naciones. 여러분 이것만 하면 돼요. Y solamente hay que hacer esto. 393, 24, 25 영원하면 이게 237로 연결되는 거예요. 3, 9, 3, 24, 25, eternidad. Eso conecta las 237 naciones.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Es la cosa que debemos hacer. 다른 건 다 틀린 거예요. Otras cosas son incorrectas. 근데 우리는 너무 틀린 것을 가지고요. 그러니까 염려하고 걱정에 빠져. Pero nos aferramos a las cosas tan incorrectas y por eso quedamos preocupados y ansiosos. 해야 될 거 안 하니까 문제 생긴 그 문제에 빠져요. No hacemos lo que debemos hacer, por eso caemos en ese problema. 오늘 이 밤에 진짜 이 사실 붙잡길 바랍니다. Hoy esta noche aferres a esta realidad. 그럼 먼저 3이 뭡니까? Entonces el primero, ¿qué es el número 3? 지금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성삼위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구원으로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Dios trino que no se ve ante los ojos está obrando con su palabra, con su salvación, con su poder.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No se ve ante los ojos.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말씀으로 구원으로 능력의 역사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Con su palabra, con su salvación, con su poder está junto con nosotros.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Es el Dios trino, el misterio de ella. 구원 뭡니까? ¿Qué es el segundo? 여러분 먼저 여러분 보좌의 축복으로 보좌의 축복이니까 시공간을 초월하고요. Con la bendición del trono, por eso es que transcendemos tiempo y espacio. 이게 바로 237까지 가는 것입니다. Y esto llega a las 237 naciones. 그리고 여기에 실제적인 나를 살리는 축복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내게 이루어졌어. Y aquí viene la bendición que aviva mi vida y esa es la imagen de Dios Génesis 1:27.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고요. Y en mí está ese aliento de vida, espíritu de Dios. 그래서 내 안에 참된 에덴의 축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Por eso es que tenemos la bendición del huerto del Edén. 그러면서 실제로 이것이 나와 현장과 교회의 전무후무한 역사로 나타나게 됩니다. Esta realidad se manifiesta en mí, en el campo y en la iglesia. 이게 구조. Ese es el número 9. 이게 나를 살리는 겁니다. Eso es que me aviva a mí. 여러분, 이번에 1, 2, 3은 나를 살리는 겁니다. El 1, 2, 3 del segundo punto es que aviva mi vida. 그리고 3시대입니다. Y las tres épocas. 여기에 3은 3시대죠. Es la tres época de este número 3. 과거, 현재, 미래의 3시대입니다. Es esta tres época del pasado, presente y futuro. 과거의 나입니다. El pasado es mío. 현재의 현장입니다. El presente es el campo. 미래의 우리 후대입니다. Y el futuro es nuestra generación. 이 3시대의 응답들이 연결돼서 오게 돼 있어요. Y estas tres épocas vendrán como respuestas. 이걸 놓고 24 하는 거예요. Con esto estamos 24 horas. 초대교회는 이것 가지고 24 했어요. La iglesia primitiva con esto se concentró.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요. Y se estableció el reino de Dios. 그게 결국은 저 로마까지 살리는 영원한 응답이 237과 연결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거기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보면 렘넌트 일곱 명들 전부 다가 이 축복을 누린 사람이에요. Los siete remanentes en la palabra vemos acá que recibieron esta bendición. 보좌의 축복을 누린 사람. La bendición del trono celestial.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왕이 요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라 했어. 바로가 모세를 바라보면서 주여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사무엘상 6장 13절에 보면은 다윗에 의해서 머리에 기름 부어 받을 때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 했습니다. 1 Samuel 6:13 vemos que está lleno del espíritu de Dios cuando fue ungido por aceite de David. 16장 13절이죠. 16:13. 그리고 그 이전에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 사무엘의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했습니다. 1 Samuel 3:19 no cayó ninguna palabra de la tierra. 보좌의 축복입니다. La bendición del trono. 엘리사는 자기 스승 엘리야를 따라 붙이면 나는 다른 것 필요치 않습니다 이야기했어요. Eliseo siguiendo Elías dijo no necesito otras cosas. 열왕기하 9장 2장 9절에 11절에는 당신에게 있는 영의 갑절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Segunda Reyes 2:9-11 deseo la doble porción de tu espíritu. 보좌의 축복입니다. La bendición del trono celestial. 렘넌트 일곱 명이 전부 다 이 보좌의 축복을 입었다니까요. Los siete remanentes recibieron esta bendición del trono celestial. 하나님의 성령을 입어서 귀신이 쫓겨가니까 보좌의 축복이 나타난 거예요. Lleno del Espíritu Santo fue sacando fuera demonios vendiendo la bendición del trono celestial.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면서 이 역사를 뭘 여기서 빠져나오게 될 때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게 돼. Disfrutando de bendición, saliendo las cosas que no debemos hacer, entonces viene la bendición del trono celestial. 예수님도 오직 이것만 이야기했어요. Jesucristo solamente habló solamente de esto.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시면서 결국은 기도를 통해서 버려야 될 것을 말씀했죠. 아니, 기도 먼저 산상수훈을 통해서 버려야 될 것을 말씀했죠. Y también habló sobre el monte, el sermón del monte sobre las bendiciones. 산상 그 수훈 그 부분을 통해서 공생의 합수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입니다. Y ese es el retiro que tuvo junto con cuando estaba en la tierra Jesús. 버려야 될 걸 말하면서 왜? 그래야 천국이 너희 안에 임한다 했어. Porque tienes que votar esto para que el reino de Dios venga sobre ti. 그리고 처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면서도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은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했어. Por eso explicando y hablando sobre la oración digo venga tu reino Mateo 6.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했어. Mateo 6:33 más busca primeramente el reino de Dios y su justicia. 나라라는 보좌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한 거예요. Está hablando del reino del trono. 버려야 될 부분들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될 때 천국이 너희의 것임이라 말씀했고. Y hablando de las cosas que tienen que votar y dijo que el reino es. 처음 기도도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말씀했고. Y también cuando dijo ora para que venga su reino. 제자들을 현장에 둘씩 짝지어 보내시면서 마태복음 10장 7절에 보면은
바로 해결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 했습니다. Y también viendo a los discípulos en pareja digo, "Venga, venga tu reino, arrepentíos." 그리고 마지막에도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했어요. Y por último Hechos 1:3 habló acerca del reino de Dios por 40 días. 진리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일 외에는 없습니다. La verdad es Cristo y el reino de Dios y sus obras. 진정한 진리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일만 진정한 진리입니다. La verdad de toda verdad es el reino de Dios y sus obras y Cristo. 세계를 살렸던 바울. Y Pablo que fue utilizado para esto.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세계를 맡기신 것이죠. Dios le encargó esto a Pablo. 근데 그 바울의 고백이 사도행전 빌립보 3장 8절을 21절에 뭐라 했습니까? Pero Filipenses 3:8 qué dijo Pablo, qué confesó ahí?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했어요. Dice voy a las cosas al premio supremo. 땅의 것을 버리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 했어요. Yo prosigo la mente al premio del supremo.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로마 시민권이 아니라 하늘 시민권을 했어요. Entonces nuestra ciudadanía está en los cielos, no la ciudadanía romana. 그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세계를 맡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거기 있어요. Fue Dios que a Pablo le ha dado este encargado a esto.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석 달 동안에 회당에서 증거했어요. Hechos 19:8 con de nuevo espacio de 3 meses habló en la sinagoga. 바울이 감람산에 있었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들을 석 달 동안에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했어요. Pablo no estaba en el Monte de Olivos, pero habló por con de nuevo sobre el reino de Dios.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Qué es lo que de verdad debemos hacer? 이것만 하면 돼요. Esto nada más. 이것 외에 다 틀린 거예요. Fuera de eso todo es incorrecto. 기독교는 예수님이 이것만 말했는데 기독교는 이것만 안 하고 있어. Y Jesús y el cristiano dijo a esto que hagan esto y el cristianismo no lo hace. 그러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늘 문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Por eso es que están preocupados, ansiosos y siempre están en problemas. 이 축복 누리면 2, 3, 7을 살리는 축복된 응답이 오는데. Si disfrutan esto tendrán la bendición de 200 generaciones. 겨우 밥 먹고 살아가는 정도예요. Pero están solamente para comer nada más. 정말 이제는 붙잡고 해야 될 것을 제대로 하십시오. De verdad, aférrense, hagan las cosas que deben hacer. 시간 다 됐습니다. Ya pasó todo el tiempo. 너무 많이 하면은 여러분 이 메시지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오늘 이까지 제가 다 하려고 했는데 여기까지 합시다. Hoy como es muy largo, no van a concentrarse, terminamos hasta aquí. 지금 55분 다 됐어요. Ya son las 55. 나도 모르게 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갔어. Y me he pasado el tiempo. 그는 많이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죠. No es importante que haga mucho, ¿no? 진짜 중요한 것들을 여러분 붙잡아야 돼요. Tienen que aferrarse a las cosas importantes. 40일 집중훈련은 뭐냐? ¿Qué es las 40 días de entrenamiento?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안 하는 거다. No es hacer las cosas que no debemos hacer. 해야 될 것을 하는 것이다. Y hacer las cosas que debemos hacer. 진짜 우리가 빠져나올 것을 빠져나와야 돼요. Y salir de las cosas que debemos salir. 진짜 해야 될 것을 24 하는 거예요. Y hacer las 24 horas lo que debemos hacer. 그러면 25의 응답 하나님 나라는 따라옵니다. Y vendrá la respuesta 25 horas y el reino de Dios. 그게 결국 어디로 영원의 응답인 237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Y esto se conecta a las 237 naciones de la eternidad. 여러분 모두가 진짜 보좌의 축복 속에서 237의 기준한 응답들을 이런 모든 삶에서 누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 Porque dentro de la bendición del trono celestial puedan buscar y disfrutar esta época de 237 naciones. 제가 시간 조절을 못해 죄송합니다. Me disculpa que no pude manejar bien mi tiempo aquí. 저는 이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처음에 들을 때는 적는다고 정신이 없었는데 메시지를 보면 볼수록 맞아요. Y ordenando mensaje al comienzo me decía qué significa estaba apresurado anotando. 여러분 집회인데 참여하면서 우리가 메시지를 적잖아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적으면서 다 알고 아멘하고 그런 것도 있죠. Si ustedes escriben y dicen amén. 근데 저는 적을 때 집중해서 막 적기 때문에 이게 잘 말씀을 잘 제가 목사이지만 말씀 잘 모를 때 있어요. Pero yo me concentro para escribir todo y a veces no me recuerdo. 근데 다시 메시지를 적어놓은 부분을 보면서 이렇게 보면. 이 메시지가 이런 건가라는 생각도 마음이 새롭게 정리가 되어져요. Mis apuntes veo, esto es lo que decía. 여러분 이때까지 계속 메시지 들으면서 적어놨던 노트 있잖아요. Ustedes esos cuadernos que han anotado hasta ahora. 집에 가서 한 한 달 거 두 달 전까 아니 1년 전까라도 한번 다시 한번 좀 감 보세요. Miren estos cuadernos de hace un año atrás o unos meses. 새롭게 atrás. 보여질 거예요. Lo verán algo como nuevo. 아니 제가 그렇게 보여주더라니까. Porque yo también lo veo así. 메시지 들을 때는 모르는데. 지나고 하루 지나서 메시지 정리한다 딱 보면은 아 이게 이 말씀이었냐라고 이렇게 와요. Cuando escucho la palabra no me recuerdo cuando lo veo de nuevo me digo, ah esto es lo que hablaba Dios. 오늘 제가 너무 빠른 시간들 속에서
여러분 전달했지만 이 부분들 가지고 오늘 잠자리 들기 전이나 내일 아침 일어나서 다시 한번 더 한번 보세요. Miren de nuevo el mensaje una vez más al día siguiente. 이 성경이 성경. Esto es lo que viene en la palabra. 이 사실 붙잡고 진짜 응답 가운데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Es porque se aferren a esa realidad y entren en las respuestas. 여러분 우리에게 갈보리산 언약 중요하죠. Es muy importante el monte de Calvario. 여기에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제자들 다시 불렀습니다. Y así Dios Jesús llamó a sus discípulos en el monte de Olivos. 그리고 제자들을 마가다라빵에서 결국은 파송했어요. Y fueron ellos comisionados en el aposento alto de Marcos. 그 마가다는 파송된 제자들 나가는 현장에 3천 제자들이 일어났어요. Y los que fueron comisionados se levantaron 3000 discípulos. 이 축복을 누리니까 당연히 3천 제 일어날 수밖에요. Disfrutaron de esta bendición por eso era de levantarse. 그게 저 로마까지 살리는 응답들이 바울을 통해서 일어났어요. Y hasta Roma con Pablo la respuesta la bendición mundial. 요거. Con esto 승리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Le bendigo para que tengan victoria. 진짜 이 부분을 놓고 여러분 좀 기도하세요. De verdad, oren por esta parte.